눈을 감고. 이상한 목소리 들었는데. 나 오늘 이상한 목소리 들었는데. 저희 올해 초에 싱글 하나 냈어요. MBC의 금지곡이라고 들었어. 효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청소 돼주고. 너 왜 표정을 그렇게 쳐?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너?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너 요즘 예능한다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너 지금? 어? 작년에 효리한테 온 섭외 전화가 안테나 총 통틀어서 더. 형은 뭔데요?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자랑스럽고 잘한 거? 나 올해 그냥 가장 지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요정 제형 직접 만든 거야. 니네 본 적 있어? 요정 스타? 그럼요. 어떻게 생각해? 만든 일에 대해서. 아까 괜히 물어봤다. 지난 여름마다 만화단들이 파도치. 안녕하십니까, 정재형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연말 파티를 좀 이제 한번 하자. 연말 파티 거창하게 아니라 지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어디겠습니까? 우리 안테나 연말 파티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오가 있었던 거죠. 예,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왜냐면 그들이 약간 조용하게 좀 돌아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돌아있는 아이들에게 또 조용하게 돌아있는 곳에서 또 광고를 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그 어떤 광고보다 저에겐 힘이 되는 광고를 주신 분이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들과의 인연은 좀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는 앉아서 예, 이야기 드려야 되겠죠. 오늘의 광고주는 살짝 돌아있는 광고주 마켓컬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소스류가 어디냐, 뭐 올리브유가 어디 걸까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딜 대란이라고까지 소개됐던 오이 레시피가 나온 다음에 딜이 동나서 제가 접할 때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이런 소스들을 이전에 옛날 얘기 또 나오니? 이전에는 다 따로 샀어야 됐어. 그 외제에 그 물품을 파는 그 슈퍼마켓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다 구매를 해야 됐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 정말 간편하게 전 세계의 음식들을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던 마켓이 생겨서 저한테는 무척 기뻤던 것 같고요.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좀 이따 이건 버프 부인용들 요리입니다. 요런 파슬리, 당근, 그 다음에 우둔쌀 좀 큰 덩어리가 필요했는데 우안심, 아 이게 고기가 좋네. 사실 좋은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정육점에 있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맨날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내일 누가 오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뭐 그 저녁에 일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구할 수 없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저는 컬리의 고기 좋습니다. 저는 많이 씁니다. 미역국. 자, 그리고 뭐 이제 양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띠끼야. 아 사실 오늘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 버터, 이진유 버터 거기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띠끼야는 냉동식품 전문 슈퍼마켓 이름이기도 한데 유학 맨 처음에 갔을 때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약간 공상영화 나오는 것처럼 슈퍼가 생겼어. 이렇게 냉동실만 쫙 있고 딱 있고 프랑스의 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이 완제료를 싫어한다는 통계가 있었어 예전에. 그러니까 아예 다 만들어진 것들을 싫어하고 내가 하고 그 옆을 도와줄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가니쉬들, 우리가 말하는 가니쉬들이 많고 감자 그 으깬 거 요리할 때 오븐에 넣거나 해동해서 바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게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건 이게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삐끼야에 베샤멜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지금 찾았어. 누가 수입 안 해주나 라고까지 심지어 제가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블락으로 정리돼 있어서 굉장히 쓰기 편하고 프랑스 맛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수입이 멈춰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뭐 뿐만 아니라 사실 디저트류도 이거 약간 삐끼야에서 나오는데 쇼콜라 퐁동 같은 거거든. 약간 안에 약간 녹아있는 이거 한번 좀 이따 구울 때 냄새 한번 맡아봐. 근데 이거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한우 서울 스트립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 샐러드를 하려고 하는데 보기에도 고기가 좋지.
아 이게 요리하기도 되게 좋네.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올리브 같거든. 냄새가 올리브를 정말 생으로 갈아 넣나 약간 하는 그 느낌이 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서 슈톨렌. 우리나라 크리스마스에 슈톨렌을 굉장히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 파티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또 우리 컬리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환경, 그 배달이 박스로 오는 경우, 그럴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이 보온백도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이것도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연말 파티 또 친구들이랑 함께 식사 좀 간편하게 하면서 또 밀린 얘기하면 또 그만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좀 힘내시고 우리 또 새롭게 한 해 예, 시작해 봐야죠. 예. 야 잠깐만 아니야 뒤에 있기 전에 얘를 찍어야 날 왜 찍냐고 이게 썸네일로 나갈 거를 날 왜 찍냐고 여보세요 여보 누가 왔어? 이리 오너라 야 왔어 왔어 여기 지휘하다 오셨어요 야 윤성아 뭐야 옷이 왜 동물원에서 왔어? 오 씨 선물까지 야 이리 와 와 이거 내가 준 옷이다. 어 맞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들어와 야. 오 야 뭔가 이렇게 좀 꾸미고 왔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유튜브로 여기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갔나 했더니 어디 갔나. 너무 좋아. 이거 우리도 봐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씨. 우리 커피예요. 아. 파우더 커피. 오 가루 커피야 이게? 네. 이거 잘 돼? 찬물에도 녹는. 오. 어. 뭐 이런 것까지. 아 저기 출판사에서 여기 나온다고. 책 홍보해야 된다고 아직 나 책도 안 나왔는데 급하게 가제본을 만들어서 주시더라고 이런 거 모르는 척하면서 다 홍보할 건 가져 나왔어 이거 우리 장모님께서 만드신 거 홍보할 건 아니고 야 저거 꽃 좀 치워줘 제가 엎었어 제 평이가 벌써 야 너는 벗어 이거 왜 이렇게 껴입고 있어 저 하나 르메르야 아 그거 아 꼭 술 먼저 마셔야지 이게 좀 따라 올랐는데 안 사오기 잘했네 형 저 술 끊었어요 너 진짜 끊었어? 아 진짜 나 술 못 먹어 왜 의심의 눈초리로 원래 못 마셔 그래도 마셨는데 조금씩 아 조금 마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마시고 어떻게 마시 어떻게 힘들어? 몸이 힘들지 너는 오늘 내려가니? 아니 네 너 얼마 만에 휴가야? 휴가 아닌데 지금 일하고 있지 지금 일하고 계시나 아니지 귤 안 따면 휴가지 야, 귤 땄어,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따. 아직 안 땄어? 어, 이제 내려가서 따야 돼. 재평이 너는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어, 나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워. 휴리야, 너도 한 잔? 어. 근데 뭘 축하하는 거야, 지금? 되게 이상해. 야, 이런 게 너무 좋아, 나. 니네가 어색해하고. 너무 어색해. 나 혼자 모아놓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림이 이미 재밌는데? 야, 최후의 만찬이야, 그림은. 어? 야, 조금만 나 술 안 마셔. 왜? 나. 왜 안테나는 다 술을. 나 지금 세 달째 소버야, 형. 결혼해서? 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응, 그건 아니고. 응, 그건 아니고. 약간 자기 통제가 약간 이슈야, 요새. 왜? 자기 통제. 내가 뭐 이렇게 커피를 잔뜩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온다고 술을 잔뜩 마시고 자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악순환 같아가지고 지금 카페인도 안 마시고 있고 알코올도 안 마시고 있어 어 정말? 멋있지? 되게 바보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쓸데없는 자제력, 절제력 자, 아이 땅아요 12월 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예 우리끼리의 축하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 상순이 또 환영하기도 하고 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 들어와서? 12월에 이렇게 연장됐는데 환영을 지금 하면 어떡해요 너 근황이 뭐야 너는?
카페 사장으로서의 인생을 카페 사장 근데 왜 그런 거 왜 찾아봤어? 효리 나왔던 거 봤어? 아, 예, 예. 내가 카페 창업하고 후회한 다섯 가지 왜 본 거? 나 같이 쓰거든. 그런 걸 봐야 돼요, 형. 그래야지 나도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누가 왜 망하는 이유를 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걸 참고를 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죠. 맞는 것도 있든 그 이유 중에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래도 형 잘하고 있어요. 저. 어. 아니 얼마 전에 루시드폴이 거의 갔다가 쫓겨왔다면서. 어디? 거기 사실은 얘네가 사는 제주도가 끝과 끝이라고 맞아. 봐도 될 정도로 멀거든. 한 시간 반 걸리면 이 지역에서 이쪽 지역을 안 가본 사람도 많아. 동쪽에서 태어나서 서쪽으로 안 가고. 난 성산에 작년인가 성산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8년 만에 가는 거거든. 진짜. 저는 10년 동안 서귀포에 네 번인가? 많이 갔네. 너무 갔네. 힘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딱 한 타임에만 있거든. 그러니까 상순이를 보려면 집에서 7시 반에 나가야 돼. 9시 타임에 이제 있으니까. 9시 타임에 있으니까. 7시 반에. 7시 반에 가다가 중간에 멀미가 좀 나. 그러면 한라수목원에 잠깐 산책하다가 가야 돼. 한번 쉬었다가 휴게소 들리듯이. 그런데 심지어 늦었어 저번에는. 근데 얘네는 1시간 단위로 딱딱 끊잖아. 왜? 아, 아니, 저희는, 저희는 예약제예요. 저희는 예약제라서. 진짜? 몰라. 왜?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싶은 거야 지금. 아, 모르는구나. 저희는 여기 사실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테나 경로당이잖아요 여기. 그렇지 그렇지. 저희는 여기 길자리가 아닌데. 여기. 경로당 중에선 제일 막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지. 아, 약간 조금 선을 이렇게 긋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안테나 선배님이시잖아요. 아니 무슨 선배님들이잖아. 난 작년에 들어왔는데. 맞아요 저희 오래 있긴 했는데 근데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네. 여기서는 뭐 저희는 네, 형들 만나 뵈니까 좋네요. 야, 사실 작년에 효리가 한 매출이 우리가 20년간 했던 매출이랑 비슷할 걸? 아, 그래요? 인정할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작년에 효리한테 온 섭외 전화가 안테나 총 통틀어서 더 모든 뮤지션 통틀어서 제일 많을 거예요. 효리한테. 옛날에 재영이 형이 안테나의 대들보 했던 시절이 있었고 수명가자. 그리고 아, 그 조금 전으로 가면은 윤석이 형이 공연에서 회사 전기세 내주고 맞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너 온 지 얼마나 됐어? 저요? 어 안테나 저 형이랑 동기예요 안테나 동기 몇 년이야? 우리 몇 년도에 들어왔어? 우리 2009년 2010년? 2009년? 신사동에 있을 때 그때는 사무실 없었을 때 신사동도 없을 때 아 그 전에? 네. 오 진짜 오래 야 영혼의 대표다 그러면 너는 몇 년이야? 돌. 기억도 안 나 한 몇 년도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안테나 전에 토이 뮤직 어 토이 토이 뮤직이라고 토이 뮤직. 있었고 아, 맞지 난 안테나 또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 더 있었어 이름이 스튜디오 숲이라고 있었어 태훈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희열이 형이 지었는데 어느 날 앨범에 보니까 스튜디오 숲이라고 적혀있더라고 회사 이름 바꿨대 근데 그 다음 앨범 보니까 안테나 뮤직이라고 적혀있는 거야 이건 뭐냐고 회사 이름이 또 바뀌었대 그런 적도 있었어 우리 가면 회사가 막 위치가 바뀌었던 적도 있잖아 아니면 그 스튜디오 숲이라는 그 레이블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윤석이 그때 네. 이 앨범 좀 내주세요 한 500만 원 끌어가지고 앨범이 12장이에요 이분은 네, 모르실 수도 있더라고요 13장이래 아 13장이구나 나 리프티, 아베크 피아노 안테나와서 이상하게 정규 앨범 안 했어 아, 명반이지 명반 두 개 너는 몇 개 냈어? 무슨 앨범이요? 여기 와서 앨범 아직 안 했어? 안테나에서요? 어. 안 냈는데 내라는 소리도 안 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근데 뭐 이런저런 작업들은 했지만 앨범까지는 아니고 앨범 네 거 내야지 내 거 이제 내년에 계획 중이야 아 그래? 네. 너는 올해 좀 못 했지? 나 좀 있으면 나와 이제 나오잖아 12월 달에 그 형 화제 앨범 몰라요? 믹스 하다가 졸려서 끝까지 못 듣는 노래들이 모인 앨범 나 이번에 그게 한 시간 차이가 있다니 우리 대표님이 이걸 듣다가 밖에서 물소리가 나나 하면서 창문을 열었던 앨범 나 한 시간짜리 곡이 있어 이번에 그걸 내는 거야? 다섯 곡인데 한 곡이 한 시간짜리야 근데 믹스를 하는데 한 10분쯤 지나면 너무 졸려서 믹스가 안 돼 믹스를 누가 했어? 내가 뒷부분은 믹스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충격적인 건 들어도 아무도 그걸 몰라 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다? 그 믹스를 시작해. 그럼 또 졸려. 그렇게 어떻게 되게 힘들게 다 완성했어, 한 시간을. 아니, 곡 하나가 한 시간이면 곡 하나가. 앨범에 몇 곡이 돼 있어? 다섯 곡. 그러면 다섯 시간이야? 아니. 그럼 난 죽지. 하나만 한 시간이고, 하나만 한 나머지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그냥 짧아, 한 10분씩. 아, 10분? 10분씩? 대표님이 뭐, 되게 걱정이 많더라고. 아, 우와, 이거는 뭐예요? 왜 형이 이렇게 덜어주는 거야, 원래? 냉파스타 같은 건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어, 나 좀 앞으로 가? 아, 그래도 카메라를 안다. 아, 형, 저 방송인이에요. 그래, 요즘에 장원이 방송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다 형한테 배웠죠, 재영이 형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먹다가. 아직 메인이 있어. 재평, 이거 형들 먹고 남은 거거든. 그래, 우리 먹자. 어떡해. 형이 만든 거예요? 어. 바게트를? 어, 어제 했잖아. 바게트 만들어요? 제빵을 했다고? 어. 진짜? 어. 형이 만든 거예요? 어. 형 못하는 게 없구나. 생지 산 거 아니고? 샀어. 아, 그러니까 내가 구워야 되는 걸 샀어. 아, 그러니까. 아, 여기 생지가 나와, 집에서? 아이씨. 술 취했나 봐. 오랜만에 너무 비싼 샴페인을 마셔가지고. 아, 되게 근데 기분 좋게 취하네. 와, 따끈따끈하다. 근데 진짜 어때? 좀 심각하게 맛있다. 그래?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삐끼야 라고 알아? 삐끼는 나쁜 말 아니야? 삐끼? 아니 저한테 왜 침을 뱉으세요? 몰라, 왜 그 웃기지? 오랜만에 사람 보지 너. 형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형 너무 청정 인간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 취했나? 얼마나 마셨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 형 저번에 신민아 씨 준 캐비어 좀 갖다 주세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윤석이 거 앨범을 듣고는 나는 아 그냥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이런 거 활동을 좀 제대로 해서 좀 알리고 사람들한테 그럼 얼마나 좋아? 막 이런 형 생각... 심지어 사피엔스가 금주곡이더라고. 왜? 앞에 가사 때문에? 나는 사람을 타이틀... 죽였다 이거 앞에 가사? 모르진 않은 이유를. 나는 타이틀곡이 방송국에서 금지곡 된 건 처음. 오늘 난 사람을 죽였다. 근데 어쨌든 금지곡이라서 방송에 안 나와? 난 그 가사 보고 정말 와 윤석이는 미쳤나 보다 약간. 그건 약간 거의 문학에 가까운 느낌이잖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얘 얼마 전에 너 시인상 받았더라. 나 그거 어 음유시인 문학상. 그런데 너 네 곡은 막상 출연 정지를 당했어. MBC의 금지곡이라고 들었어. 근데 그걸 1년 후에 난 알았어. 근데 웃긴 게 그럼 재심의를 하자.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심의를 한대. 그래서 그냥 다 안 바뀐대 결과가. 그 다음에 너희는 작년에 내고 안 낸 건가 앨범은? 저희 올해 초에 싱글 하나 냈어요. 프레시맨이라고. 어떤 다짐을 했나 우린 서투른 프레시맨. 그 앨범으로 계속 지금 활동을 하는 건가? 저희는 활동을 끝내는 일은 없어요. 저희는 앨범이 나오면 지금 저희 데뷔 EP 앨범도 지금 활동 중인 거고 다 언제나 저희는 활동 중이고 올해는 그래도 공연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활동은 하고 있어요. 작년에 재평이가 드라마 음악 했었잖아. 근데 그거 하면서 사실은 와 되게 완전 그 얘기 듣고 나도 내년에 드라마 음악 해야 되잖아. 그래서 되게 작년에 나에게 막 너무 화를 내고 있어. 왜 한다고 했을까? 혹시 우리한테 하청 주려고 부른 건 아니지? 너 알았어? 제가 실제로 재영이 형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아, 집에 좀 놀러 와. 야, 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근처도 안 오고 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했어. 이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 이렇게 삥 돌아서 지나가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지금 사실 다 말해놓긴 했어. 얘한테 기타 치라고 그랬고. 맞아. 하루 날 잡아서 내가 제주도 가서 받겠다 그랬고. 쟤한테도 얘기했었고. 아유 뭐 같이 해야죠. 뭐 형이 원하면은. 형 데뷔가 95년 3월.
그러면 내후년이 30주년. 형 진짜 옛날 앨범 갖고 있는데 그 오늘 갖고 온다니 깜빡했다. 베이시스. 룩시장에서 샀어. 베이시스? 아니 정재형 독집이었어. 독집이란 말도 형제 그런 말 안 써. 그룹 사운드 나오고 독집 냈을 때. 정음악집 이런 거 아니고. 야 생각해보면 옛날엔 그걸 했다. 음정이 안 맞으면 다시 했어야 돼. 그렇죠. 무조건. 감정이 좋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음정 안 맞으면 계속 다시 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음반 중에 음이 계속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많지. 요즘에 그 오토튠이 생긴 이후로 너무 다들 음정이 맞으니까 옛날 거 들으면 그렇게 된 거지.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그게 이상하거나 어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요새 음악을 듣다가 들으니까 그렇게 맞아. 음정이 좋은 음악이냐고 따지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음정이 다 맞아야 물론 뭐 맞아야 되지만 그게 악기마다 그 배음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조금 달라져도 듣기에 그게 튠이 맞는 것처럼 들면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이브 할 때는 사실 음정이 정확할 수가 없는데 전혀 그걸 못 느끼잖아. 그렇죠. 근데 라이브를 녹음을 해서 들으면은 말도 안 되잖아. 음치 같은 기분이 들죠. 앨범으로 들을 때는 정말 그 티가 많이 나는 거지. 야 근데 좀 웃긴 건 이 얘기를 이적이나 노래 잘하는 애들이 좀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봐요.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지 우리끼리. 어? 야 우리끼리 중에 내가 노래 제일 잘하지. 네 예 예. 아 맞아 형이 제일 잘해요. 기분 좋아요 여기서 잘하니까. 와 나한테 오토튠 안 하시잖아요 은석이 형은. 안 하지. 튠이 안 잡혀서. 그림으로 이게 음정을 못 그려. 컴퓨터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오토튠 오토튠 안 하세요. 그래서 아예 이번 앨범은 보컬이 없어. 아 근데 너무 웃긴다. 형이 이적을 얘기하는데 한 명씩 얼굴을 떠올려 보는데 갑자기 너무 웃긴다. 그만 드셔야 되겠어. 형 왜 웃긴지 얘기해 줘야지. 이런 데 나와서는 이게 왜 웃긴지 설명을 좀 해줘. 설명을 좀 아, 그래야 되는 거야? 어, 그럼. 아, 내가 좀 취했나 봐. 저 물 좀. 얘, 물? 얘 이런 입이 너무 아, 물 선물 뭐야? 옛날 갔던 음식냉면. 뭐야? 그래, 피지 워터.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 피지 섬. 피지에서 물이 와. 아, 진짜 왜 이래? 그러지 마. 아니, 궁금해서. 야, 나는 사실 니네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 있어? 요정 재영 출연. 오늘. 재영이 형 만세. 형은 뭔데요?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자랑스럽고 잘한 거? 나 올해 그냥 가장 지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요정 재영 진짜 만든 거야. 올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올해는... 1년 안 됐어요? 브이로그로 작년 11월에 아마 녹화했던 게 내가 생각나거든. 니네 본 적 있어? 요정 스타? 그럼요. 어떻게 생각해? 만든 일에 대해서. 괜히 물어봤다. 근데 우리는 형이 요리도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요리도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게 바리스타랑 또 완전 다르지. 너 니네 진짜 안 마시나? 아니 뭐. 너 물 마실래? 나죠. 나 피지 마시고 있어 형. 아니 형 뭘 물어봤으면 들으세요. 아니 어쨌든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 형이 이런 거 하면은 자기도 되게 즐겁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 어. 근데 사실은 힘들지만 재밌어. 진짜. 그러면서도 참 출연하는 사람들이 참 정신이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그들이 알아서 정리해야 돼. 정신이 없겠다? 야, 요즘 최근에 예능해 본 사람이 누구야?
장원이 예능 난리 났잖아. 지금 페퍼톤스의 이름을 장원이가 다 알리고 있는 거 맞아? 그럼요. 저는 그냥 무임승차. 야, 그 예능을 해본 애가 네가 최근인가? 아니가 너도 했지. 너 커피. 아, 그건 뭐 예능이라기보다는 그냥. 근데 그렇게 꽂힌 계기가 뭐야? 술 안 마셔서? 아니지, 커피를 워낙에 예전부터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맛있는 커피 먹으러 한번 여기 좋은 데 있어서 가보자 그러면 차 타고 한 시간씩 가고 막 30분씩 가니까 그럼 각 집 가까운 데 한번 만들어 보자. 맛있는 커피들을 좀 소개하자. 스페셜티 커피를. 그런 의미에서 만들긴 했죠. 그냥 너 혼자 조용하게 그 될 줄 알았던 거지. 사실은 그랬어요. 그 오픈하기 전에 네이버, 다음, 구글에다가 그걸 다 내렸어. 근데 우리는 인스타 생각을 못한 거지. 얘네 막 이슈가 너무 많이 됐는데 이걸 차린 이유는 뭔지는 우리는 너무 이해하잖아. 얘 커피 덕후처럼 막 그렇게 기계 하나 놓고 얘가 막 나한테 이런 거야. 형, 커피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물? 그랬더니 에이 막 이러는 거.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에이 막 이러더니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지. 그게 뭐였는지 알아? 분쇄. 아, 그라인더. 응? 그라인더가 좋으면은 정말 커피가 맛있어. 그럼 로스팅이 중요해? 분쇄기가 중요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아, 만약에 이렇게 그 중요함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네 생각에. 예를 들면 그거야.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처음 악기를 녹음한 소스 소리가 중요해? 믹싱이 중요해? 마스터링이 중요해? 스피릿, 스피릿. 메시지, 메시지. 아, 내가 이 커피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악기를 바꿔보고, 뭐 이펙터를 바꿔보고, 바꿔보고 뭐 이 소리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물도 바꿔보고, 뭐 분쇄도도 바꿔보고 이런 거를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또 똑같더라고. 야, 그 음식도 그래. 인생사가 사실 음악 같잖아. 그러니까 사실 농사도 음악으로 비유할 수 있지. 얘 심지어 무릎 나가고 뭐 이런 뭐 인대 나가고 손가락이 그 벨트에 껴가지고 생긴 문제 때문에 정말 아 난 그때 기타 못 치게 되는 줄 알았어. 스트랩 핀을 3개 박았으니까. 이게 사실은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치는 거에 공포가 있어. 나도 아직도 있어. 저도 여기 다쳤어. 여기 부러졌어요. 예.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부러져가지고 여기 깁스 이렇게 그런 건 있더라고. 기타 치는 사람이 손가락을 다치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 음악한 악기 다루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기타도 못 치고 난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이 손가락이 다치고 나서 효리를 만났어. 거의 그래서 이게 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호사다마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손가락 때문에 효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너 왜 표정을 그렇게 쳐?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너? 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너 요즘 예능한다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너 지금? 어? 아니 제가 세용지마라고 했는데 재영이 옆에서 호사다마라고 했다가 나 진짜 웃긴 얘기 생각났어. 아니 그래서 대화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았어. 지금 상준이 형 효리 누나 만난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아 그 얘기? 뭔데? 네 좋아요. 2011년이었을걸? 상순이가 나 그때 그 앨범 할 때 기타를 쳐주러 왔다 스튜디오에. 그때 얘는 효리랑 연애를 하고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얘도 그 세션하는 형들을 오랜만에 본 거야. 막 그때 누가 한 명이 상순이한테 야, 너 소개팅 할래? 이렇게 된 거야. 상순이가 자꾸 아 됐어요 형, 저 뭐 그냥 혼자 있을래요. 그 다음 날에 대문장만 이렇게 기사에 단독 이상순 이효리. 그 다음날 녹음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형들이 막 욕을 하는데 아니 내가 여자친구 생겼는데 왜 자기들이 화를 내? 그게 이효리에게 너무 짜증났겠지. 근데 그때 이제 효리랑 기사가 나고 주위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뭐 이런. 그게 주위 사람이 누구야? 몇 없잖아. 저도 친구들 있고 그러거든요. 저 주위에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얘네 내가 그래서 효리랑 얘랑 그냥 아예 의심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얘 이런 성격들. 옛날에 나 파리 있을 때 얘 이렇게 녹음하러 파리 왔고 막 이럴 때 가장 그때 가장 즐거운 일은
그냥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쁘게 안 해놓고도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때 요즘 듣는 음악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음악을 좀 크게 듣는 거 술 한잔 하면서 그 집에 때마침 인터넷이 고장이 난 거야. 근데 파리 같은 데는 전화하면은 바로 오는 게 아니야. 한 2주 걸린대. 그래서 그때 재영이 형 집에서 자면서 인터넷도 안 되니까 정말 많은 대화를 한 거야. 둘이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아. 밤을 새가지고 나는 그때 그 앨범이 얼만큼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냐면 만듦새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서 나는 거의 누가 톡하면 끊어질 정도의 그 신경이 쓰였던 건데 그때 상순이랑 얘기했던 많은 얘기가 진짜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음악 카운셀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런 걸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행복했어. 근데 인터넷이 있었으면 얘기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서로 네이버 뉴스 보고 있었겠지? 저랑 장원이도 인터넷 안 되는 곳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한 열흘 정도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때 뭐 그냥 그 근처 다 싸돌아다니고 여기 그 그리고 바이킹 타러 가고 소화시키려고 삼방산에 바이킹 있는데 얘네 뭐 막 붙어 있지 않나?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네. 작곡을 딱 한 곡을 했거든요. 거기서? 작곡 여행 가서? 그 떠나는 기분을 담아서 노래 한 곡을 썼는데 그 제목이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노래를 썼는데 그 사장님한테 나중에 이제 CD를 갖다 드렸거든요. 이 바이킹이란 곡이 이 바이킹 타고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현수막을 이따만 걸어주고 바이킹 사업 사상 얼마나 낭만적인지 좀 보람이 있었을까? 근데 인터넷도 만족스럽지 않고 남자애 둘이 이렇게 앉아서 그때 시크릿 가든 재방송을 맨날 봤는데 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별로고 제일 재밌는 건 바이킹 타는 거였다. 근데 장원이가 결혼하고 나서 되게 열심히 예능도 하고 그러잖아. 네. 근데 어때? 또 그건? 좋아요. 재밌어요. 또 의미가 있지. 네. 뭐 올해 했던 활동 중에 제일 좀 혁혁한 활동을 꼽자면 아무래도 동상이몽을 했던 게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좀 큰 일이었을 것 같은데 다혜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생활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리얼 예능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다혜랑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크더라고 나한테. 정작 우리 부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알콩달콩. 네. 사실은 장원이가 이게 즐거워할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형 충분히 그런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본 것만 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마음이 누구나 있을 테니까. 난 지금 니네가 너무 뿌듯한 게 뭐냐면 이런 카메라 앞에서 난 니네가 지금 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 아, 저희 말 많이 늘었죠. 네가 너무 잘하네. 저요? 저 약간 목소리 띄우고 있잖아요. 자 이게 버프북 인형 내 방식이었던 거고 맛이 어떤지 한번 맛 좀. 형 이거 12년 정도 전에 형이 전 집에서 해주셨던 맞아. 거 너무 기억나요. 재영이 형 생일이라고. 맞아. 그래서 한 거였어. 그 느낌 살려서. 근데 내가 얘기하기를 너무 잘했다. 어때? 소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흩어져? 흩어진다는 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다시 해요. 소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자 그래 방송용으로 좀 바꿔줘 제발. 흩어지는 거 안 좋잖아. 소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서져? 부서져? 부드러워. 부드러워? 그러면 형 이거 몇 시간 끓인 거야? 나는 3시간.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 10년 전에 형이 해주셨을 때는 그 전날부터 준비를 했어. 맞아. 근데 훨씬 은은하고 깊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농사를 짓게 된 계기가 뭐였어? 왜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한창 막 형도 그렇고 희열이 형도 그렇고 이제 예능을 막 하실 때였죠. 그전까지 음악하는 사람들이 예능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맞아. 나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했었잖아. 예전에 일본에 그 귤밭 유기농을 하는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분 농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 마사노부 농원에서 후쿠오카 농원에서 이걸 하시게 됐냐고.
완전히 막 생각을 하더니 잘 모르겠대. 되게 감동적이다. 이 이야기 되게 감동적이다. 잘 모르겠는데. 커다란 숙명이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냥 뭔가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섭게 멋있다. 아 되게 멋있잖아. 그렇게 멋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되게 멋있으니까.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매번 한 걸음 한 걸음 내 의미를 두고 가는 것도 되게 징그럽고 이상하거든. 저는요 음악을 이렇게 해서 해요. 그걸 50살 때까지 할 수 없잖아. 너 그래 음악을? 너 미친 거 아니야? 나만 쓰레기 맞는 거 아니야? 아, 나 너무 야 같이 해야지 계속 형. 우리 사무실에 신인 나오는 거 알아? 오늘 그 친구 인사하러 온다 그랬어. 아, 정말요? 오. 야 신인 이효리 일로 와봐봐. 와. 신. 안녕. 야 네가 드루보이. 네네. 야 드루보이. 들어와야? 야, 너 앉아, 니가 서 있어. 귀한 분이, 너무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안테나 신인이 오셨다는 거. 여기 앉으세요. 제가 여기 무릎 앉을게요. 그래, 그래. 여기 앉아. 몇 년 됐어? 연습생 한 2년 정도 하고. 별로 오래 안 했네. 네. 안테나도 연습생이 있어요? 그럼. 있었대? 좀 밴드 또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다 자기가 찍고 다 자기가 하는 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 중에 누구 제일 좋아요? 그래, 너 인생이 다 나은 거야. 누구 제일 좋아요? 사회성 질문이에요. 누가 제일 좋아? 한 사람만 골라야 돼. 정재형님. 정답. 아, 다행이다. 정재형이라고 말해서. 와. 오. 이효리가 있는데? 진짜로 영향받은 자, 요거 이제 지나갔고. 진짜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테나 떠나서. 네. 그래. 영향받은 뮤지션이 있다면. 근데 정재형 선배님이요. 정답. 괜찮아? 여보. 나중에 공연도 할 거예요? 네. 곡이 좀 채워진다면 하고 싶어요. 그치. 곡은 어느 공연장에서 하고 싶어요? 페스티벌? 페스티벌에서. 네. 내 단독은 어디서 하고 싶어? 잠실이라고 해 그냥 잠실.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고 싶어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빨리 YG나 하이브 쪽으로 한번. 아직까지 안테나는 더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아마 그걸 좀 메이드 시켜줄 거야. 어떻게 섭외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 공연장을. 관계자 전화번호도 몰라가지고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모를 거야 우리 회사에서. 그렇지. 들어볼까 조금이라도? 그래. 나올 거? 7년 만에 신인. 야, 내가 다 떨리려고 그런다. 안녕하세요. 드리보입니다. 29일 수요일에 제 두 번째 싱글 앨범 All I Want Is You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제 음악 한번 들어봐 주시고 요정재형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축하해. 우리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아, 오래 찍었어.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쓰러진 거 같아? 아니 아 슈톨레 하얀 게 거기 들어갔어? 얘들아 너는 너무 안 먹어? 이게 어차피 한 모금밖에 못 마시잖아. 이거 잔이 이쁘다. 이거 잔 되게 이쁘다 오빠. 이거 묵직한 잔 좋아하잖아. 그거 선물해 줄 거야. 우리 준다고? 우와 무거운 잔 좋아하는데.
바카라에서 준 거야. 바카라 준다고. 바카라 하니까 줬다고? 바카라 형? 아니 바카라. 불법이야 불법. 바카라 집안 망한다는데요. 룰렛으로 해요 그냥. 잔 이름이 바카라야 저게. 아이 바카라 술. 너 머리 위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부담 이 집은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어. 뭘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이거, 게 이거 많은... 제일 조심하고. 김치국물 쏟아버린다. 이거 뭐야? 때밀 때 쓰는 앉아서 쓰는 의자야? 네가 이렇게 조금 해? 뭐냐고 올라가 이거. 앉아줘? 뭐가 이상한 게 많아 집에. 집이야 그냥 이런. 알지 옛날에 이런 데서 앉아서 때밀었던 거. 어 오빠 이거 내가 만들어준 저 백조 아직도 저기다 올려놨네? 어. 응? 얘가 그거 자기가 구웠다고 가져온 거야. 그때 우와. 만난 거 있지 니네랑. 맞아. 근데 이게 난 너무 귀엽더라. 그래? 어, 너무 그래서 그때 피아노 위에 올려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피아노에 있어. 갈매기? 사람 알기를 약간 저렇게 알더니 어떻게 이걸 아직까지 간직하고 놀라운 점이야? 간직해도 난리. 놀라운 점이야? 아니 보통 우리 같이 스티커 사진 찍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찍었으면은 한 장 갖고 싶어야 되잖아? 안 갖고 싶다는 거야? 두 장을 뽑았는데 안 갖고 싶다는 거야? 왜 찍었대? 몰라! 너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못 보게 될 수도 있잖아. 야 그거 꼭 그걸 사진을 봐야 아니야? 어쨌든 누군가의 소중한 이거를 간직할 생각이 없어. 근데 안 갖고 싶었으면 왜 찍어요? 찍는 건 재밌었어요? 즐거우니까. 아 찍는 건 즐거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 이런 거 즐거워하겠구나라는 게 있지만 이걸 꼭 굳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야 이제 노래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항상 노래로 마무리를 뭘 하자고. 야 크리스마스 캐롤 좀 하나 해줘봐. 여기서 노래를 하면서 마치는 게 사실 되게 불안해. 모험이야. 굳이 모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 형 그래도 이 중에서 형이 제일 잘하니까 형이 하세요. 입이 강정이다. 고음 대결해 고음 대결. 오, 네가 고음 엄청나. 너. 야 샤프 없이 할 수 있는 노래 뭐 있어? 내가 불러도 돼? 아. 어. 눈을 감고. 이상한 목소리 들었는데. 나 방금 이상한 목소리 들었는데. 맞아?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 가을 끝에 봄의 첫날을 꿈꾸네. 말리 넘어 멀리 있는 그대가 볼 수 없어도 나는 꽃밭을 일구네.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얇아졌다. 다리랑 같이 목소리가 많이 얇아졌다. 야, 그 사파리 한번 불러달라니까 둘이. 이거 엄청 높은데? 어, 그거 이런 일 있을 줄 모르고 목을 안 풀고 왔는데? 아. 환한 별빛에 물든 사파리의 밤하늘. 와 잘한다. 잠들지 못한 너와 나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길. 아픈 침묵에 잠긴 밤의 아쿠아리움. 먼동이 트기 전 goodbye. 난 다시 슬프다 슬퍼. 이 노래 되게 좋아.
뭔 곡을 들어봐야겠어. 아, 네. 네. 너무 느렸어. 미안해. 숨이 좀 뭐, 근데 나 이게 진짜로 기타 치는 애들 코드 이렇게 들으면 약간 좀 감동이 달라. 야, 상순이 해야지. 난 뭐... 상순이 해. 아니야, 나 그 노래 줘. 뭐? 어? 거기 그 바다. 거기 그 바다. 다시 여기 말하자. 다시 여기, 말하자. 여기 다시 여기 말하자. 다시. 근데 오빠는 이런 사석에서 같이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안 하면 안 해. 알색. 어? 난? C 키웠나? 왜냐면 오빠가 부른 키랑 내 키랑 달랐는데.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 하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 노래랑 되게 또 다른 느낌이야. 기타를 맞추면 재석이 오빠랑 비랑 나랑 불렀으니까 줄은 좀 갈아야겠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오빠 기타 칠 때 일렉 기타 칠 때 중간에 막 이렇게 팍팍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여기 입만 이렇게 한쪽만 올라간다? 지금도 약간 노래 높은 고음 올라갈 아니, 때 이렇게 올라가. 그게 난 되게 매력 있었다고 생각했어. 막 할 때 저렇게 돼 이렇게 돼. 오빠 그거 해줘. 그거 약간 저렴한 연주. 아, 야 이거네. 비가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야 이거 있어. 아, 소리 봐봐 소리. 옛날엔 이런 거 다 치는 거야. 옛날 이렇게 여자 꼬셨대. 그렇지. 슬슬 마치자. 아니지 형, 이거 분량은 뽑고 나가야죠. 저기 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야, 야. 지금 45분이니까 10시까지 뽑아내. 한번 뽑아내보자. 야, 니네 꿈 말해봐, 꿈. 올해의 꿈. 아, 요거 엔딩은 또 꿈이야. 엔딩은 또 꿈이야? 올해의 꿈이요? 올해 거의 다 갔잖아, 이제. 올해가 무서워. 아니야, 내년 꿈, 내년 꿈이야. 너 꿈 뭐니? 내년 꿈. 나 얘기했잖아. 뭐? 사랑을 사랑하고 싶다. 또 허야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되게 그 선문답 같은 거여서 나에게. 난 사랑받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받고 싶다. 내 진짜 꿈은 진짜 사람 사랑하는 거. 진정한 사랑 받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을 받는 거? 진짜 사랑. 진짜 사랑. 내가 진짜 사랑받아 본 적이 있나? 진짜 사랑한 적이 있나? 불가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넌? 나? 아, 올해 거? 내년 거. 내년 꿈. 쟤들 먼저 시키면 안 돼요? 그래. 나 생각 좀 해볼게. 아, 저희 페퍼톤스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희가 어린 줄 알았는데 저희도 이제 20살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너 꿈? 꿈 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지내자 이런 생각.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더라고.
맞아. 아, 야, 와줘서 고마워. 엔딩은 없어요? 이게 다야. 아, 그래? 뭘 더 해? 뭐 하고 싶어, 엔딩? 그래. 아니, 노래할래? 말고 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해그로 오빠가 마지막으로 그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셋, 넷 연 말년 시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다. 아, 장신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도 되는 거 같아. 내가 칠게. 하나 마지막 갈래? 하나 둘 셋. 이게 선물이야. 이게 로얄 코펜하겐이랑 바카라가 있는데 바카라 잔. 로얄 코펜하겐은 뭐고 바카라는 뭔데? 로얄 코펜하겐은 첩시 이런 선물 세트야. 귀엽다. 이거 세트야. 뭐 접시도 있고. 이런 거거나 아니면 아 이거 하나 저 중에 골라. 어. 그냥 완전 잔. 잔이 한... 좋아. 위스키 좋아. 그 무거운 거. 두 개 줘. 우리 두 명인데. 두 개 있어. 유선아 이거 위스키 마실 때. 어? 뭐야? 바카라 잔이고 너희 좋아할 거야. 로얄 코펜하겐. 아니 선물 주는 거야.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시즌이네. 시즌이네. 어, 맞아. 하고 부담되네. 그리고 이거를 이거 다 가져가요? 뿐이야. 이거 하나씩 가져가. 화장품이야.